작가는 이 책을 읽는 어른들이 주변 어린이들에게 조금만 더 친절했으면 하고 말을 하고 계십니다. 친절이라는 게꼭 어린이에게 특별히 잘해주거나 어린이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의미보다는요, 어린이가 이 세상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린이들이 좋은 대접을 받아봐야 계속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정중한 대접을 받은 어린이는 점잖게 행동한다. 어린이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며 품위를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김소영 작가는 어린이들의 품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품위라는 건 어른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이 절대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저도 크게 동의합니다. 품위라는 게 뭘까요? 부끄럽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말입니다. 사실 여기서 거의 같은 맥락의 말이 있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즉, 소위 말하는 좋은 경험이나 존중받은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이 결국 타인을 그리고 어른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김소영 작가는 어린이들이 좋은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거둬 시중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가방을 받아서 정리하고, 외투를 벗는 걸 돕고,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갈 때도 마찬가지의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이들에게 존중해주며,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거옷 시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죠. 너는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너는 왜 버르장머리가 그렇게 없니? 라는 얘기를 듣는 어린이들의 특징 중 하나가 어른으로부터, 특히 부모로부터 버르장머리 없는 대접을 받아서 그래요. 우리는 꽤 많은 친구들이 어렸을 때 목욕탕에서 내가 벌거벗고 있는 채로 나를 씻기는 걸 같은 반 친구가 보거나 심지어 다른 성을 가지고 있는 이성 친구가 봤을 때 그때 느꼈던 수치심에 대해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얘는 유치원생이에요.라고 하면서 나의 부모님이 나의 나이를 속이면서 요금을 깎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이것도 정중한 대접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어린이의 품위를 손상시키신 거예요. 이런 경험이 계속 누적되면 그 어린이가 커서 품위 있는 삶을 살게 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